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이봉님 레스베리 파이 소개합니다. Mom's Raspberry Pie! 한미 라이프.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자, 뭘 먼저 해야 돼? Butter, Kerrygold butter. 얼마나 넣어야 돼요? 4 ounces. 4 ounces. 얘는 8 ounces인데 반만. 반점만. Okay. 파이 크러스트 만들려면 그램 크래커를 갈아야 돼? 네. 오케이. 얼마나 넣으면 돼? 그램 크래커? 한 봉지. 한 봉지 넣어주세요. 시작 갈아줬나? 잘 갈아줬습니다. 이렇게? 파이크러스다가 깔을 겁니다. 네. 빤빤하게 깔아주세요. 뜨거운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차가워지니까 냉장고에 놔줍니다. 한미 라이프. 원 컵 오브 슈거를 냄비에 넣겠습니다. 오케이. 이게 설탕이야? 네. 오케이. 슈거. 슈거. 컵 오브 슈거. 원 컵. 그리고 컵 오브 워터. 오케이. 물 한 컵. 오케이. 간단하네요. 그리고 우유. 라스베리 젤로. 라스베리 젤로. 4 ounces. 오케이. 알겠네. 라스베리. 이제 라스베리 다 써. 끓으면은. 이제. 데킹 해야 되니까. 데킹. 콘스타치를 하든 밀가루를 하든. 오케이. 엄마는 오늘 뭘 사용할 거야? 2 tablespoons 밀가루. 밀가루. 올가닉이니까. 유기농 밀가루 2 tablespoons. 물에 한 컵. 그러면 이게 조금만 넣으시면 돼. 저기 살짝 물에 다 녹을 때까지. 다음 단계가 뭐예요, 엄마? Raspberry. Raspberries? One quart. One quart. Yeah. One quart raspberries. 이렇게 생겼어요. One quart. 이걸 뭐 하게? 오케이. 이걸 넣었다가. 어. 다음. 그다음에 이제 저 소스 1분 끓여갖고 조금만 식혀서. 오케이. 오. 큰일 날 뻔했다, 야. 2 tablespoons lemon juice, yeah. Lemon juice, 두수저. 이것도 유기농입니다. 물. 원래는 완전히 식혀도 되고 완전히 안 식혀도 레스베리에 균이 있을지 모르니까. Okay. 그냥 뜨거운 거 부으면. 여기다 부으세요.
라스베리 파이가 완성됐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냉장고 안에 가서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이게 굳어집니다. 네. 그러면 그때 먹으면 됩니다. 오케이. Two hours later. 대박인데. 와우. 야. 대박인데. Good job. Perfect. 이제 여기다가 웨핑크림 탈 겁니다. 오케이. 아,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. 아, 누가 드실 건데? 엄마가? 내가 안 드실 수도 먹고 아버지 먹고. 알았어요. 맛있습니다. Wonderful. Sweet and sour. Sweet and sour. 이봉님 레스베리 파이가 완성됐습니다. 라이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.